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국내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하는 동시에 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12대 수출 주력 업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들의 올해 원자재 구매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8.6% 상승했습니다. 업종별 원자재 구매 가격 상승률은 철강이 29.8%로 가장 높았고, 석유화학 제품이 26.3%, 뒤를 이어 일반기계 선박과 전기전자, 바이오헬스 자동차 부품 순이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기업 경영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기업의 83%가 답했습니다. 추강호 한경영 경제정책실장은 단기적으로는 원자재 수입 관세를 인하하여 생산자 물가 안정화 및 소비자 물가로의 전이를 막고 장기적으로는 해외 자원개발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